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신일 교수님을 모시고 고품격 음악 방송.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저번 방송에서 네. 아이돌이 레벨카를 다시 만들어서 네. 그거에 대한 평가 우리가 혹독하게 내렸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재환 씨를 폄하하려고 한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재환 씨의 이름조차 거론을 잘 안 했고 네.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돌을 이용한 네. 그 뒤에 시스템이 문제예요. 네, 그 뒤에 그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저의 옛날 영상들부터 이렇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려는 그 의미를 잘 몰라주세요. 절대. 네. 심지어는 저희는 네. 그러니까 저도 작업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네. 아이돌들이 프로모션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들어오면 힘들어해요. 그분들 정말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네. 자기가 아이돌로 유명했지만 음악적으로 인정 못 받아서 네. 고민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관두는 분들도 네. 많고. 네.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안 그랬으면 제가 뭐 제 거 노래를 저기 그 10분한테 그러니까. 직접 MR까지 보내드리면서 그러니까. 작업하게 했냐는 거죠. 시스템이 문제이지 부르는 가수들이나 아티스트들은 정말 희생양이라는 얘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팬들분들하고 같은 입장이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시는 음악 꿈나무들. 음악 꿈나무들. 아니면 제가 나이가 내가 좀 나이가 있는데 이번에 나이 드신 왜 그 모델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내가 나이가 있지만 꿈을 못 펼쳤는데 또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좋고 저희는 음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대가 변했다. 네. 유교 사회와 꼰대 사회가 아닌 네. 글로벌한 시대고 네.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네.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면 시스템을 철저하게 비판해서 네. 그 시스템을 고쳐야 돼요. 오늘 희준 씨하고도 작업할 때 희준 씨가 속 얘기 저한테 진짜 네. 많이 했거든요. 네. 자기는 뭐 캔디 뭐 이런 노래 유명해졌지만 자기는 진짜 락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락을 하면 여러분들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또 그게 그걸 두려워했군요. 아 그래서 뭐 병원도 다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하면 많이. 되지. 근데 재환 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리베카로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유명해졌어 네. 그럼 진짜 음악하면 들어주실 거냐는 거죠. 안 들어주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K리그 같은 축구 K리그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시스템의 네. 희생양이 월드컵에 나가야지만 보고 국내에는 텅텅 비어있는 지금 네. 뭐 BTS 그렇게 유명하지만 네.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부모님들이나 친구분들한테 BTS 사진 들고 나면서 이 친구 아냐 네. 모른다잖아. 막상 그러면 음악으로 유명해져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흥분할 일이 아니라 네. 저희는 팬들분들하고 같은 입장이고 무조건적인 사랑도 좋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비판의식으로 좀 돌려서 시스템을 좀 냉철하게 바라봐 주시면 네. 좋겠다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뒤에서는 얘기했지만 참 좋은 계획들을 갖고 있고 뭐 누군가가 녹음을 하면 그럼 어디다가 릴리즈를 할 건지 뭐 이런 뭐 것도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예, 모르시는 분들은 아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분 와서 공부도 같이 하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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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마든지 문은 열려 있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음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예술이긴 하니까 예, 즐기면은 좋지만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같이 공부하면서 아 깨달으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네. 영화 보면서 네네. 아 나도 뭐 이병헌 정도 연기는 하지 이렇게는 네네. 안 하잖아요. 네네네네. 나도 뭐 안성기 이상 연기는 해. 제가 노래 좀 해요. 이런 얘기는 그냥 우리가 그 사담하고 놀면서 하는 얘기인 거지 예술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맨날 결국에는 우리가 뭐 싸이가 뭐 그래미를 가네 안 가네 그래미도 많이 지금은 연약해지고 오픈됐지만 예. 그렇게 우리가 목매는 이유는 예술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네네. 때문인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그 지금 예술 얘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어떤 예술은 돈이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는. 아 예술은 돈이다. 예술은 어떤 돈이냐? 네. 예술은 긴 돈이다. 아
예술은 돈이 길게 돼요. 네. 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네덜란드는 네. 고우 하나 가지고 남의 나라 냉장고 위에도 자기네 그림을 붙죠. 네. 삼성 냉장고 위에 고우 그림 붙어 있잖아요. 롱런 할 만한 네네. 그런 예술을 하는 게 더 길게 돈이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예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네.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하면 약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동경의 눈빛으로 보지만 한마디로 깨달음이 정리되지 않은 철학자이랍니다. 예술가라는 건. 어. 네. 그래서 깨달음이란 것도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것보다 더 슬픈 일이죠. 어쩌면 예술가들은 잘게 부서진 깨달음의 파편들을 매 순간 아프게 맞추는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글을 주셨는데 네. 이분은 약간 어떤 예술관이 어떤 예술관이시냐면 제 생각에는 네. 약간 1930년, 40년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막 끝나고 네네. 순수 철학과 순수 예술들이 한창 꽃피었을 때 네. 예술가들과 일반 대중들이 다 가난하고 다 누리지 못하는 시대의 네. 예술가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년이 지나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귀족사회 예술이 신세대 지금 우리가 보는 뭐 블루스 락앤롤 네, 혹은 앤디 워홀 네, 네, 네. 이런 실생활에서 접하는 뭐 뒷시장 이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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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생활에서 접하는 예술이 태동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런던 길의 벽화에 몰래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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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것들처럼 네. 아니면 뭐 앤디 워홀이나 네, 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면 안 되지만 유니투쿨로 가면 키스 에링 옷 막 많이 있었단 네네네. 말이에요. 이게 생활에서 예술을 즐기고 사실 뭐 구찌나 명품 이런 것들도 다 예술가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네네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예술은 자본주의와 합쳐져서 어떤 부를 창출을 해서 네. 그 부가 어떻게 인류에게 다시 되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니까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은 재환 씨는 지금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네. 그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행히 음악과는 상관없이 유명해지는 것이다. 라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이 업계에 오래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돌 상담을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지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음악하는 사람이고 음악이 좋아서 아이돌을 선택을 했는데 유명하기 위해서는 각가지의 어떤 시스템과 타협을 해야 된단 말인 거죠. 그 타협하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성공해서 고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문희준 씨의 예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뭐 일본 스타일로 뭐 상업적 예술이냐 아니면 뭐 순수 예술이냐 뭐 이거 나눌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저희가 고전운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것들 아까 뭐 고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도 흠결이 없는 것, 가치가 있는 것. 그렇죠. 피카소. 네, 이런 것이 예술이 되는 것이고. 비틀즈. 예.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당장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예. 사실 상당히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음반은 네. 한 10년 주기로 데이터가 나와요. 네, 네, 네. 10년 전, 20년 전, 벌써 네. 우리가 이제 뭐 탑골공원이라고 얘기하는 예, 예, 예. HOT 음악이나 우리가 초반에 뭐 SSD 이런 음악은 우리가 좀 얘기 민감한 부분인데 예술적이라기보단 노스텔지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쉬운 거죠. 그런 음악을 가지고 우리가 뭐 그래미를 논한다거나 그리고 그때는 또 그 지금처럼 유튜브나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표절 시비가 많은 곡도 엄청 많았어요. 사실 판정받은 곡들도 있고 네. 하지만 지금 다 글로벌화되어 있는 네. 세상이니까 굳이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그 뿌리를 아주 순수하게 혈통으로 이어받은 J-POP, K-POP, 네. 아이돌 음악을 가지고 90년도에 이미 미국 음악을 실현시키려고 했던 양준일의 음악을 다시 해석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인 거죠. 그게 일본 음악도 망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네.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네, 네, 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내는 결론은 김재환 군은 죄가 없고 없죠. 그 네. 뒤에 양준일 가수의 어떤 순수했던 치기어린 그런 열정의 노래를 예술적 시도 네, 그것을 이 닳고 다른 그 음악 제작자들이 좀 본질을 흐려놨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김재환은 죄가 없다. 그래서 신화만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네. 꼰대 사회 희생이라고.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그 죄가 네. 없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갖고 이런 작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늘 한다는 거. 네. 저는 네. 재환 씨가 양준희 씨가 90년대에 겪었던 꼰대 사회 희생양이 또 한 번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 근데 뭐 그 우리 진호 군도 그렇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열심히 하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보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컸으니까 나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큰 회사의 문을 두들기가 어렵다 뭐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예, 얼마든지 오셔서 이런 이벤트들도 같이 그리고 이런 참여하고 댓글 예. 올리시는 분들도 네네네. 만약에 우리 지미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저하고 만나서 직접적으로 막 토론도 하고 좋죠.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연락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서석에서는 네. 더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얼마든지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우리 전열에 불러준 진호 씨나 재환 씨 네.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해를 푼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만남들도 갖고 음악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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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같이 만나서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뭐 그거가 모토니까 토론은 예.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즐기자고 하는 네. 거죠. 요즘에 좋은 선전 있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먼저 들어라. 컴프리헨션이 중요하다. 아, listen first. 예예예. 아, 예, 예, 예. listen very first. carefully. 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샜네요. 예, 김신 교수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업무TV의 김지미, 김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